마실 때는 절대 안 된다고. 그래서 뭐 절대 안 된다. 저런 사람 뭐 이런 분들이 2천여 명이 되는 전국 검사들이 과연 자기네 조직을 검찰 수사하고 받아낼 수 있는 그 저기 이낙연 변호인한테 그러면 30분씩 졸고 있어도 안 쓰고 나 1분 눈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관심 여기 있는 우리 언론사는 아닌데 어디까지 좋겠는데 고발 안 하면 과연 수사 알선 변호사 알선하고 소개를 누가 있는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. 그걸 누가 안 하는 거 지금 두 검사 출신 의원님들의 견해가 약간 다르셔가지고 나는 유보하고 아 유보하신 거예요? 방 지도부 이사는 결정 안 하시고 근데 지금 기사화가 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청문회 며칠 전에 주방동에 오신데 주방동 의원이 그 윤호진 사건 철저하게 재수사해달라고 말을 했어요. 과연 그러면 윤석열이가 총장이 된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싶어서 그리고 이제 장우성 전민한테 청에다 고발을 하면 수사를 잘할 수 있겠냐 아유 벚꽃지겠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그렇다 우리가 사고 조정이 안 돼 이제 그것만 쓴다 아껴놨다 나 할 말 없어 고발이 그러면 윤대진이 장애가 있다고 그럼 윤대진이랑 같이 하고 윤대진이랑 같이 서로 봐주고 감춰주려고 아주 아니지 뭐 고발 거기 준비됐나? 됐어? 아까 우리 원내대책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사하고 젊은 지도자들이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건강하게 거부를 할 입장입니다.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저희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. 내일 밤 12시가 넘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. 후보 사퇴! 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부적격 의견. 우리 당의 이 법사위원들은 검증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. 이 청문은 계속될 겁니다.